미나상 곰방와 K장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장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 밤 11시 여러분들과 공포 컨텐츠를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잊지 않고 눌러주실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땡스라는 그런 좋은 이런 매개체가 있어요. 네, 그런 매개체들 한번 같이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보시면 K장의 모든 것이라는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든 링크들을 여러분들이 손끝 하나로 딱 클릭만 하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K장에 뭐 더보기, K장에 모든 것그 누르면 다 가요. 알았죠?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 링크도 있으니까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좀 많이 해주세요. 알았죠? 제 일본 일상에서 한국 일상으로 옮겨왔으니까 K장에 일본에서 놀다가 한국에서 뭐 하나 궁금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검은색 립스틱을 발라봤어요. 그리고 오늘 좀 약간 뭐랄까, 양키스러운 그런 느낌을 조금 주려 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카톡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라인이라는 소통? 어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인으로 인한 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K장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료 어플 라인. 자, 우리 한국의 카톡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 뭐 같이 이런 뭐 대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용되는 이런 연령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죠. 일본에서는 카톡보다 라인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기묘한 이야기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어플입니다. 뭐 스토커가 막 카톡 라인을 막 보낸다, 막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분들께 카톡이 익숙한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라인이 훨씬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라인에서의 문자가 개인 프라이버시의 이런 문자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게 개인 1대1 카톡이 아니고 단체 그룹 카톡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인물들이 많은 관계로 일단 인물들 소개부터 Let's go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첫 번째 소녀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히로시마시립 오치알 중학교, 그리고 히로시마지 아사키타구 거주하고 있었던 히로시마 후나이리 상업 고등 전수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크로세 에리카라는 여성입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어떤 한 노무라 미키라는 여자아이와 둘이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자, 크로세 에리카는 히로시마시립 오치알 중학교를 졸업, 그리고 히로시마 후나이리 상업 고등학교, 고등 전수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당시 아는 지인에 의하면 그 크로세 양은 어머니와 남동생 3명이 살고 있는 가족이었다고 해요. 가족 관계는 굉장히 좋았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장이 되셨으니까 일이 너무 바쁘신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었던 엄마를 대신해서 남동생에게 식사를 만들어주고 뭐 오므라이스도 만들어주고 그런 좋은 누나이자 착한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크로세양과 고등학교 전문학교 시절에 만났었던 게 바로 노무라 미키라는 여성입니다. 바로 이 여자예요. 자, 히로시마 시립 후바타 중학교 히로시마시 거주하고 있었던 이 노무라는요, 이 에리카 양이랑 같이 다녔던 그 고등 전문학교를 중퇴해 버려요. 자퇴를 한 거죠. 근데 노무라가 이제 학교를 자퇴한 이후에도 이 크루스 에리카 양과 두 명의 사이는 친한 사이는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다녔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친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옆에가 노무라 미키, 여기가 크루세 에리카 양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둘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중퇴를 했는지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녀가 좀 자라온 환경이 조금 가혹하기는 하더라고요. 자, 아마 그녀의 성장 과정이 그녀가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그녀의 성격 이런 데에 조금 영향이 아예 없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그녀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무라 미키는 4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자, 그녀에게는 여동생과 함께 이제 조부모님,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술집을 하셨던 거예요. 이자카야, 즉 술집을 운영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날들이 많았겠죠. 술집을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술을 드시거나 그러면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나날들도 좀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머니랑 엄마의 친엄마, 그 할머니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피 터지는 수준의 싸움을 벌였대요. 그러니까 패륜이죠. 엄마를 때린 거니까, 할머니를 때린 거니까, 엄마의 엄마를 때린 거니까. 하지만 할머니와 엄마의 싸움을 말리기에는 그녀는 너무 어렸어요. 그리고 싸움을 말리다가 대신 다치거나 맞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자, 어린 그녀가 아플 때에도 엄마 나 아파요, 오늘이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도 엄마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미안한데 엄마 지금부터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야, 이불 덮고 그냥 땀 쭉 빼고 자, 그럼 나 알았어? 라면서 그녀의 엄마는 딸인 그녀보다 애인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보다는 여자에게 택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아픈 딸을 방치하는 방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할머니라도 조금 친절하고 자상했으면 좋았을 걸. 그녀의 할머니 훈육 또한 굉장히 엄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엄마의 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엄마의 애인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녀가 엄마에게 엄마, 엄마의 남자친구가 자꾸 저를 만져요 라고 말을 했지만 엄마는 모르는 척 또다시 노무라의 그 성적 학대를 방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약간 좀 사람들 사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녀의 지인들의 인터뷰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지인들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실게요. 전 동창생이라고 하면 여기서 크루세 에리카 양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거기다가 이제 그 소녀에 대해서 그 아는 지인들의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이 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녀가 사람을 가끔 때리거나 하는 일이 있었나요? 지금까지도 일이 있었어요? 라고 했더니, 네, 뭐 때리는, 자기 손으로 때리는 거 몇 번 본 적 있어요. 물건도 썼나요?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면 약간 뭐 무기 같은 거였겠죠, 사람을 때릴 때. 그래서 왜 그녀가 그렇게 된 건가요? 원인은? 라고 했더니, 자기 자신이 짜증나는 걸 멈추지 못하고 짜증나니까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성장한 그녀가 SNS로 알게 된 남자가 있어요. 바로 나리타 다이스케라는 남성인데요. 그와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태어나서 유일하게 자신을 받아준 그 다이스케라는 남성에게 그녀는 아마 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녀의 블로그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똥키 때
プリ取って車でカタリンしながら送ってもらった。ありがとね。大好きよ。오늘은누구랑놀고병원에가고지금은엄마랑스시로라고되어있어요바로그남자가누구일까다이스키야라고한남자바로짠짠이남성입니다다이스키우리즈또이션이요라고말하고어떤블로그에는그렇게도쓰여있었어요다이스키우리계속함께하자막이런글이있었는데자노무라미키의남친이둘은 SNS 에서만났습니다그리고교제를시작하게되죠자노무라미키의남친나리타다이스키자이사건의주범격인노무라미키의남자친구나리타는요인터넷으로알고교제를시작하는관계로되면서이사건의뭐재미반으로이살인에가담한좀정신이좀이상한남자의소유자입니다자그다음입니다이들중멤버였어요자후쿠이아야노라는여성입니다여기보시면수많은범죄행위로인해부모로부터의절당하고생활보호를받고자단다이사건범죄자들과거점이된다이러시만아까그렇게써있는데자그러다이노무라미키가그녀의친구였던후쿠이아야노라는사람과만납니다그리고미키의어릴적부터친구였어요그리고그녀는임대주택에서혼자살고있었습니다자후쿠이는부모님과싸움을하고학교를그만둔뒤에어떤경찰사건에휘말리게됩니다그리고그대로부모님이연을끊어버렸어요그럼어떻게혼자살아가야되는데그래서생활수급기준이연령이없어요일본에는그래서미성년자1인가구라도어떤조건을충족하면생활보호비를나라에서수급할수있습니다그래서진짠지어떤지는모르겠지만거기가가지고나지금부모로부터방치되고있어어그래가지고나부모로부터육아를나포기당했기때문에나나라에서이거수급받아야돼요나굉장히혼자지금너무힘들어요라고말을한거야그러면서오야카라네그렉토사레테르라고하면서네그렉토가약간좀방치하다무시하다약간이런뜻이잖아요그러면서그렇게주장하면서나라에서생활보호비를수급받게됩니다자복지나수사관계자에따르면소녀는금년들어서한달에10만엔정도의생활보호비를수급받았다고해요10만엔이면100만원정도되는돈이죠자그돈을받으면서무슨일을하냐나이를속이고16살이었던그녀는물장사이를시작합니다히로시마시내에다가임대주택을빌리고그집에서이패밀리들이라고불리는이친구들을같이살게해준거예요자다음사람입니다자그녀야기사쿠라라는여자입니다이소녀와함께같이이제이끌려서이피해자로보여지는이쿠로에상이랑뭔가성매매일을했다뭐이런소문이있어이건소문일뿐이에요근데얘가노무라미키랑이야기사쿠라란여자애랑같이성매매일을하게된겁니다접객거부한거예요자그리고그수입으로뭐를했어생활보호비생계유지비를했다고보여집니다자자신들이번돈뿐이면몰라도저도일본에서거주하고있었잖아요그럼나도세금이란걸냈을거아니야난한국이랑일본둘다세금을냈단말이에요그런데얘네들이내가낸돈으로얘가내가낸돈으로먹고잡다고생각하면조금빡이쳐요왜냐면그나라에서주는돈은내가낸세금도있을테니까그죠그치맞죠에너지자어쨌든이후쿠이에또남자친구가있었습니다남자친구가누구였냐바로이남자였습니다자후쿠이아야노의남친모치다타치야라는남성입니다자노토리은요나고시에거주한다고보도되기는했었는데당시에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후쿠이가임대주택을얻었다고했잖아패밀리들을같이살게해줬다고했죠거기에서여자친구와함께지냈다고보여집니다자그는트럭을무면허운전을계속해서반복했대요무면허를갖고트럭운전을계속했던거야뭔가자신의일과관련됐던것같아그래서트럭을운전해야지뭐돈을받는데면허가없었던거야16살이었으니까자그리고제가뒤에알려드릴세토타이에이라는남성이있어요여기서유일한성인남성인데그남성과함께강도치상사건을일으키는등평소행실이좋지못한나쁜소년이었죠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노무라 미키, 나이타 나이스카이, 이 둘이 같이 이제 커플이고, 이거는 제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걸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저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후쿠이 아야노랑 모시다 타츠야, 이렇게 둘이 연인 사이였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미키랑 나이스케랑 커플, 아야노랑 타츠야랑 커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후쿠이 아야노가 집을 이렇게 임대주택을 얻어놓고 이들과 같이 살게 됐던 거야, 이 네 명이서. 자, 그래서 이 주민의 인터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남성의 方가 어때? 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바로 머물렀던 집의 영상이에요. 자, 너무 떠들어가지고 막 16살들이고 막 둘이 커플이, 그러니까 막 얼마나 깨르르 막 그렇겠어. 그래서 너무 떠들게 해서 그들의 집 우체통에 지즈카니 시로고래야 막 이러면서, 야 조용히 좀 해! 막 이러면서 그런 종이가 붙어있었던 적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를 패밀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렇게 유사 가족 형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자, 네 명은요 모두 외로움을 너무 잘 탔어요. 그리고 모두 다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죠. 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점에서도 비슷했어요. 자, 사건 당시에는요 히로시마 신화에서 노무라 미키, 후쿠이 아야노, 나리타 다이스케, 모시다 타츠야, 이렇게 네 명이서 패밀리 라고 칭하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원래 거주지는 뭐 쿠마모토현 아라오시다 뭐 어디다 어디다 알려져고 있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 사이에 좀 성의는 없었던 걸까? 그들을 좀 잘 지켜줄,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성의는 없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했던 모치다 타츠야와 같이 일했던 그 성인 한 명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좀 각막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자, 바로 제가 돼지라고 저장시켜놨는데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들의 얼굴을 비하하거나 혹은 뭐 돼지 뚱뚱하다 뭐 이렇게 비하하는 건 이들의 외모 자체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나쁜 짓 때문에 그들이 밉게 보여서 제가 가끔 그들의 얼굴을 비하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뭐 뚱뚱하다고 해서 뭐 뚱뚱한 사람 비하하시는 거예요? 뭐 못생겼다고 해서 못생긴 사람 비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들이 저지른 나쁜 짓 때문에 제가 그들을 약간 조금 놀릴 수 있다는 점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서 유일한 성인이었던 21살의 세토 타이헤이, 세토 타이헤이는요 21살의 성인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치다 사치와 같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연령이 가장 많았지만 가장 쓸모없는 존재였다고 써있어요. 어떤 영상에서는요 모토모츠카에나이라는 일본어가 써있었는데, 모토모츠카에나이 존재는 진짜 어디에서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16살 소년 소녀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후쿠이 아야노와 모치다 타치야가 뽀뽀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는 또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성인인데 성인이지 못한. 그래서 이렇게 모치다 타치야와 사이가 좋았고, 그에게는 약간 뭐라 그러지? 네 명과 공동생활은 하진 않았어요. 가끔 이제 그 집에 놀러가는 이제 그런 사이였는데, 가끔이 아니라 꽤나 자주 그 집에 놀러갔겠죠? 그래서 그냥 한 이 원래 네 명이 패밀리였는데 얘까지 살짝 껴줘가지고 이제 패밀리라고 했지만, 사실 이 네 명은 얘를 패밀리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할 때만 불려지는 그런 존재였던 거야. 왜? 얘가 차가 있었거든요. 자, 여기 가려고 보면은 세토타크시とか 아시とか 소유 야츠난다요 라고 써서 적혀있는데, 세토타크시가 뭐야? 세토 타이헤이, 세토 택시 혹은 어시, 어시스턴트의 줄임말이죠. 어시라고 불렸대요. 세토 택시 아니면 어시 이렇게 불려가지고 그들에게는 그냥 이동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가 아닌 그냥 이동수단이었던 거지. 아이고. 그래서 16살인데도 선악을 가리지 않던 어린 소년 소녀와 이 21살의 무료 택시 자, 그들의 아지토에 살지 않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패밀리로 약간 이렇게 살짝 다리만 걸친 그런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 오른쪽에 이 오른쪽
이 입술이 가려져 있는 여기에 양키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기를 화살표로 해놓고 양키, 날라리, 양아치라고 표시를 해놓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이런 양키나 날라리, 양아치들을 약간 조금 뭔가 동경했던 게 아닌가. 나도 좀 노는 애야. 약간 이런 느낌을 동경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자. 소녀는 한때 노토리 현내의 시설에 보호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 후는 친구들 집을 전전했어요. 노무라 미키가 친구들 집을 전전하다가 그 당시 4월쯤에 이 얘를 만난 거야. 이 집인 후쿠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로시마시 나카구 6층 건물에 여기에 이제 6조, 방은 6조라고 하는데 이 6조를 제가 한국말, 한국 그 구조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6조면 한 지금 제 방송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조면. 그래서 그 주방등이 달린 이제 1K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집세는 생활보호 중에 주택부조비,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 그 집값 비로 42,000엔, 히로시마의 경우에 42,000엔 정도 나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돈을 받으면서 나이를 속이면서 물장사를 시작하고 히로시마 시내에 임대주택을 빌린 게 바로 여기였고 여기다 패밀리들이 같이 살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둘은요 코노 나나 그리고 아라토 하즈키라는 여자의 두 명입니다. 둘 다 16살이었고요. 자, 코노 나나는요 히로시마현 구레시에 거주했고 쿠마노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였던 에리카와는 전혀 안면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자, 하라토 와즈키 오른쪽에 있는 그녀는요 히로시마 아키군에 거주했고 쿠마노 고등학교, 이 코노 나나랑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똑같이 2학년이었고 그리고 맨 처음 보여주었던 제가 그 피해자 에리카와는 안면이 그냥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시죠? 헷갈려서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제 관계도입니다. 주범이었던 노무라 미키, 그녀의 남자친구 나리타 다이스케, 그리고 그녀의 친구 맨션 주인이었던 후쿠이 아야노, 그리고 후쿠이 아야노의 남자친구 모치다 타츠야,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유일한 성인 21살의 세도 다이에이, 이 다섯 명이 이제 오늘의 메인 용의자들입니다.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스탑 해놓고 한 번에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일본어를 제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갖고 온 거예요. 팝하고 사랑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들은 또 다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 아까 말했던 코노 나나랑 아라토 하즈키는요, 그 단체 라인 채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만났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세토 타이에이랑은 라인으로만 연결된 사이인가? 뭐 라인 다케노 지나가릴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인으로만 알고 있는 사이였어. 사실 로무라 미키랑도 만난 적이 없고, 그 라인에서 친해져가지고, 알게 된 사이야. 그러니까 서로 본 적은 없는 그런 느낌의 사이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단체 카톡이 있는데 뭐 아는 사람, 요즘 뭐라 오픈 카톡? 그런 느낌인 거죠. 오픈 카톡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여기서 이게 일본에서 이제 그들이 나눴던 대화를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가오로에 리사가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니고 그들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이랬다더라 라고 해서 누가 만든 겁니다. 자, 싸움은 2013년 6월 27일 심야에 일어납니다. 자, 계기는 라인에서의 말다툼이었어요. 자, 미키가 이제 히로시마에 살고 있었던 당시 16살의 노무라 미키가 라인 그룹 채팅에다가 이런 글을 남겨요. 나는 평하게 사는 사람이 싫어. 얽히지 않는 게 좋아. 라면서 이 쿠로세 미키 양을 살짝 비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던 쿠로 양이 어떻게 하냐. 열이 받죠. 그래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키, 나도 그런 사람 싫어. 어쨌든 난 네가 싫어. 맨날 돈 가네 돈 얘기만 하고 너무 으르싸 라면서 시끄러워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미키가 지겠어? 하?
이 못닥쳐? 이 못생긴 년이? 입만 선 년이? 막 이러면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라인에서 어떤 친구가 미키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미키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야? 왜 화내는지 모르겠네. 왜 그러는 거야? 다들 막 이렇게 된 거지. 저희 둘은 라인으로 싸움을 하다가 이 싸움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한 거야. 에리카, 초시 너 때였네. 이러면서 야, 너 지금 완전 네가 잘난 줄 아네? 야, 너 기억해. 너 진짜 죽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이제 크로세가 이렇게 말한 거야. 나 미안한데 너같이 못생기냐랑 할 얘기 없거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키가 열이 받은 거야. 노무라가 열이 받아갖고 너 진짜 죽인다. 너 진짜 더 이상 내가 너 짓거리지 못하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 크로세 에리카 양이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때밀어요. 라고 한 거야. 해봐. 근데 이 야 때밀어요 그 말에 얘가 완전 돌아버린 거지. 노무라 미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로스 죽인다 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무라에게 크로세가 야 때밀어요 라고 대답하자 노무라가 이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세 에리카 너 내가 진짜 내 앞에 무릎 꿇혀서 꼭 내가 사과 받고 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로세를 집단으로 폭행하기로 한 거예요. 아주 이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소년 소녀들은 돌아올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와요. 노무라 미키의 친구로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했대요. 처음에는 그 상대자 그 크로세 에리카가 야 너 인간도 아니야 죽어 라면서 오마이 닌겐이잖아 또까 시네 또까 또 이때 라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넌 인간도 아니야 죽어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1대1이었다는 식으로 저는 들었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1대1이라고 말했던 거지. 하지만 아니었어요. 자, 2013년 6월 28일 크로세 에리카를 부른 건 아까 보여드렸던 두 명 코노 나나와 아라토 하즈키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티커 사진 얼굴 완전 다르지. 일본은 좀 눈이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자, 당시 16살이었던 코노 나나와 아라토 하즈키 이들은 그룹 채팅에서 만난 거예요. 다른 그 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패밀리들이랑은. 그래서 다른 그룹 채팅을 하고 있던 이 아라토 하즈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라인을 받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왜 싸우고 있어?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미키 에리카랑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미키가 아 근데 나 좀 에리카 마음에 안 들어. 좀 따끈하게 혼내주고 싶은데 네가 에리카 좀 불러줄래? 라고 한 거야. 근데 얘네들은 에리카랑 만난 적이 없어. 그냥 그룹 채팅에서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얘네들이 재밌어 보이는 거야. 야 사운드 어떡해? 어떻게 싸우는지 구경이나 하자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나나도 부를게 라면서 자신의 친구였던 코노 나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토 하즈키 코노 나나가 에리카를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 노무라 미키는 요로시크 오케이 라고 하게 된 거죠. 당시 실제 라인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단톡이에요. 단톡이래. 단체 라인 채팅방이었던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이 둘이 이 사건 직전에 SNS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노무라 미키랑도 만난 적이 없던 거예요. 코노나나랑 아라토 하즈키가. 라인에서 만난 거 라인에서 친해져가지고 그렇게 싸운대. 재밌다. 부를게. 오케이. 하고 된 거야. 이 40명이 넘게 참가하고 있었던 이 라인 그룹 채팅. 자, 노무라 미키가 말을 건 게 시작으로 이 코노나나랑 이 아라토 하즈키랑 알게 된 겁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크로세랑은 만나기는 커녕 라인에서 처음 대화한 거래, 이때가. 그래서 노무레가 계획한 이 크로세를 향한 집단 폭행 계획이 이미 이 SNS상에서 알게 된 건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거지. 노무라 미키랑 크로세 에리카 빼고는. 둘은 고등학교 같은 친구였으니까. 자, 어쨌든 이 코노 나나랑 아라토 하즈키는요 단순한 흥미 위주 때문에 이 계획에 참가해서 크로세 에리카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에리카 늦은 밤에 미안한데 혹시 지금부터 놀지 않을래? 라고 한 거야. 나나짱도 이루요? 라고 한 거죠. 나나짱도 있어 같이 놀지 않을래? 라고 했는데 이 크로세 에리카가 좀 이상해. 좋아 근데 한 새벽 4시 정도일 텐데 괜찮겠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내가 차 가지고 올 사람도 부를게.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에리카가 아리가또 해가지고 이제 얘들이 만나기로 약속한 겁니다. 코노나나, 아나토 아스카, 그리고 크로스 에리카. 이렇게 세 명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차를 타기 시작합니다. 자, 크로스 에리카는요, 아무 의심 없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을 만나기로 한 거죠. 그 장소로 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이 녹색이 크로스 에리카, 이 빨간색 두 명이 코노나나와 아라토 하즈카입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가게 되어서 안녕! 이렇게 첫 번개를 하게 된 거죠. 29일 새벽 4시 10분, 걔는 어떤 의심도 없이 만날 장소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차가 있었는데, 이 차가 아까 보여드렸던 21살의 세도 타이에이라는 남성의 승합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탔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어? 운전하는 사람은 왜 없어? 이렇게 된 거지. 운전자가 없으니까. 그 질문에 이제 코노나나랑 하나도 아직까 이렇게 말해. 곧 올 거야. 라고 한 거지. 이때 어떻게 돼 있었냐. 미키의 남자친구 나리타 다이스케, 그리고 친구인 후쿠이 아야노, 그의 남자친구인 모츠다 타츠야, 그 다음에 운전자였던 사토 타이헤이가 모두 벽 근처에 몰래 숨어 있었다가 그 크로스 에리카가 차에 타는 거를 보고 따다다다다다 달리면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차 안으로 기습해서 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차가 이렇게 떠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노무라 미키가 이제 크로스의 에리카의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할 말 있으면 내 면전에 대고 해봐. 말해봐. 그처럼 똑같이 해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에리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서 저항하는 크로세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나서 뒷좌석에 감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이 승합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승합차의 그 의자를 뒤로 눕혀가지고 이 에리카를 눕힌 다음에 못 움직이게 감금시키고 거기서 이제 폭행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차를 금방 출발시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에리카가 감금된 채 7명에게 폭행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공포의 드라이브가 시작됩니다. 차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요, 진짜 입 밖에 꺼내기조차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처참했어요. 자, 크로스 위에 말타기처럼 타서 폭행을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그리고 다리를 라이터로 지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행위가 끝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 이 승합차가 도중에 톨게이트 요금소에 들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행위가 끝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승합차는 도중에 톨게이트 요금소에 들리게 됩니다. 이때 에리카에게 찬스가 온 거예요. 살려주세요! 다 죽겠대! 라면서 살려달라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외친 쿠로세야. 자, 하지만 멤버들은 그녀의 얼굴을 차 벽에 쾅 찍으면서 막가 샤베른 자네요 막 이러면서 야 이 멍청한 녀 조용히 해! 라면서 타올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 이때부터 폭행은 에스컬레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폭행이 아닌 고문 수준의 폭행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콘조야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일본말에.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는데, 콘조야키를 한국말로 직역하면, 근성구이라는 말입니다. 근성구이.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양아치들 사이에서 유행은까지는 아닌데, 약간 자신의 근성을 보여주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마 쓰러질 때까지 담배빵을 당한 거죠. 라이터로 지지기. 이게 이제 양아치들 사이에서 뭔가 나 이 정도로 잘 참아. 내가 이 정도야. 약간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조야키를 근성구이를 이제 이 크로스 에리카 양이 바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톨게이트에서 다스케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게 열받아서 어떻게 하냐. 좀 끔찍합니다. 자, 에리카는요 오른쪽 귀를 담배로 지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노무라 미키가 담배로 그녀의 귀 안쪽을 지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니까 너무 아팠겠죠. 그렇게 해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자, 단체 라인에서 막 떠들었대. 아, 지금 막 여기 뭐 에리카 만났고 뭐 우리가 뭐 하고 있고 차에 타고 있고 막 이런 거를 누군가가 막 다 빼라빼라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막에 써있는 걸 말할게요. 이러면서, 누군지는 몰라도 글은 잘 썼네요. 어? 라인 그룹 40여 명이, 누군가가 40여 명이
이제 실시간으로 친해진 거야. 그러면서 이 누군가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집다와로 다 전한 거지. 이 멤버 중한 명이 누군가가. 그러면서 귓구멍에 근성 구이를 했더니 기절해 버렸다더라. 그때도 라인으로 뭔가 빼라빼라 뭐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어. 근데 그걸 라인을 모두 그 40명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 오른쪽에 보면은 나도 보고 있었는데 난 잠자코 보고 있었고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40명 넘는 사람들이 크로스 에리카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라이터로 부름지지고 담배병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면서 신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귀에 근성기를 당했다는 걸 듣고 전신으로 이제 그 담배방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의식 없이 기절해 있었을 거야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차내 멤버들은 폭행이 에스컬레이터 될 때마다 기분이 고조가 됩니다. 오호! 그러나 그 누구 하나 그만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녀가 기절했을 때 노무라 미키가 그녀의 가방을 뒤집니다. 그리고 뭘 꺼내냐? 바로 지갑을 꺼내게 됩니다. 지갑에는 꽤나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4만 4천 엔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쓰고 이것만 연세는 뭐 하이때려 말하면서 4만 4천 엔이나 들어있어 대박 이러면서 야돈 겁나 갖고 있네 그러면서 세토타이 얘가 야 그거 주비로 쓰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다들 막 돈을 보고 더 들뜬 거지. 그래서 수사본부에 의하면 7명이서 이 돈을 나누는 거예요. 6,300엔씩. 근데 뭐한 명은 아, 난그돈 받지 않았어요 라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갑에서 뭘 발견하냐? 캐시카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한 거지. 야, 지갑에 지금 4만 엔이나 들어있는데, 야, 계좌에는 더 들어있겠지? 야, 빨리 깨워봐. 빨리 깨워서 비번 물어봐. 된 거야. 그래서 기절해 있는 에리카를, 야, 일어나, 일어나! 라면서, 에리카 비번 불러. 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지. 어이, 사사 또 안심한 곳이에요. 말하면서 빨리 비밀번호 불러. 했더니, 아니, 안 알려줘. 그것만큼은 절대 알려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노무라 미키가 그녀를 살살 달래. 유르시타르깽, 하여 이해요, 에리카. 막 이렇게.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비밀번호 불러. 보내줄게, 집에. 라고 한 거야. 그래서 미키의 말에, 진짜야? 진짜 너 보내줄 거야? 라고 하고 비번을 입 밖으로 뱉어버렸고 그렇게 풀려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라인 단체방에 있던 사람의 인터뷰입니다. 야짜래 야짜래 이케 이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대. 야 헤헤헤헤헤 야 빨리 야 가봐 해버려 막 이렇게 말한 거야. 이유코가 매짜 있다라고 해. 엄청 많았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빨강색으로 뭐라 그러냐면 타노시 갔대라고 해요. 즐겁게. 그 40명의 단톡 라카이 단체 라인 채팅에 있었던 애들이 야짜래 이게 해버려 막 이러면서 다들 신나 있었대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말해. 사실 이렇게 마사카 나이즈나 코토니 나루토 오모하나카다라고 말해. 이렇게 큰일이 될줄 몰랐대. 설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크로스 에리카가 야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나 빨리 놔줘라고 했는데 이 노무라 미키가 바가 유르세 와케나이장 이러면서 야 바보야 용서할 리가 있냐? 와 이렇게 하면서 더 폭행을 시작합니다. 자, 운전하고 있던 그 무료 이동수단이었던 세토 택시. 그 택시 새끼는요, 이 모습을 보면, 마리에스장! 미키, 오마이 마리에스야! 라고 해요. 근데 이 마리에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노에스라는 말이 같아. 왜냐면 계속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SM 뭔지 알죠? SM. S는 약간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M은 약간 좀 공격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얘네들이 말하는 게 사투리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가지고 이게 표준어가 아니라서 약간 번역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리에스장이 뭐냐면 약간 너 도에스네. 야, 너 완전 도에스다. 그러니까 S인데 도가 붙으면 완전 극한의 S라는 거야. 완전 세디스트라는 말이지. 그러면서 야, 오마이 마리에스장 크크크크크 그러면서 몇 번이나 이 말을 똑같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21살의 성인이라는 새끼가.
자, 5살 연하의 소년 소녀의 이동수단으로 쓰여지며 아이들의 범죄도 막을 수 없었던 이 금붕어 똥 같은 놈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커터칼을 꺼내 사용합니다. 어떻게? 크로세 양의 복부에 상처를 입히는 등 이제는 목숨과 관련된 폭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노무라 미키는 차 안에 있는 한명한 명에게 사죄하라고 해요. 야, 너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차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박아 사과해, 사과해! 막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때 뭐가 재밌었는지, 노무라 미키 남자친구였던 그 나리타 다이스케, 내가 좀 머리가 이상한 애라고 했던 애, 나리타 다이스케는 엄청난 박장대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알고 있었던 여자의 지인이 말을 하는 거야. 폭행 사실을 들은 지인이야. 그러면서 야크파 린치다 또 뭐라고 하는데 이거 100% 린치라고 생각해. 그리고 얼굴이 부어오를 정도로 당했다고 생각해. 폭행이 행해진 건 산에 가기 전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이가미네 마에라고 해. 이 하이가미네가 뭐냐면은 산이에요, 산. 그래서 산 도착해서 한 겁니까? 라더니 아니 산에 산 전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뭔가 진짜 또라이 같은 일이 생겨. 뭐냐? 자, 이게 하이가미네 산입니다. 여기 도착했는데 얘가 갑자기 열이 받아 노무라 미키가 왜? 그때 산에 도착하고 나서 그 타올로 입이 막혀져 있었잖아요. 그 크로스 에리카가. 그래서 노무라 미키의 남자친구였던 이 나이스케가 그걸 입마개를 빼주는 거야. 그냥 그거를 빼두는데 그게 크루세 에리카한테 굉장히 다정하게 대하는 걸로 보였던 거야. 노무라 미키의 눈에는. 그런데 봐봐. 얘는 부모님께 버림받았어. 엄마한테도 버림받았어. 사랑받을 줄도 몰라. 근데 이제 유일하게 자신의 사랑이었던 다이스케가 갑자기 그 크루세 에리카한테 막 그걸 막 빼주니까 이게 뭔가 로맨틱하게 보였나 봐. 그래서 다이스케 너왜 이렇게 에리카한테 다정하게 굴어?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이스케가 배신 시대네요 말하면서 내가 언제 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질투를 더 뒤집어진 거야. 더 열받은 거지. 그러면서 그것들 볼야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아니 아까 전에 얘가 크로스 에리카 때릴 때그 다이스케가 박장대소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얘가 그게 다정하게 눈에 보였는지 난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얘네가 행동하는 모든 게 이해할 수 없음지지만 그래서 훗날 재판에서 말하길 이렇게 말했대. 야말 위험해. 이대로라면 다이스케를 에리카한테 빼앗길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대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다이스케랑 이 후쿠이랑 이제 그 크로스 에리카 얘네 둘이 원래 친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뭔가 질투심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어. 아니면 소유욕이 강했던지. 어쨌든. 자, 그래서 의미불명. 아니, 차에 같이 감금하고 폭행하고 박장대소까지 했는데, 어떻게 잠깐의 순간에 그런 질투 따위를 하는 건지. 진짜 마즈데 리까이 되기나 해요. 진짜 이해 못하겠어. 끼리끼리 사이언스 뽕이지 뭐. 자, 어쨌든 의미불명은요, 이 차에 타고 있던 패밀리라는 소년, 소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장갑을 샀어요. 왜? 야, 에리카도 내려. 내가 진짜 너를 두들겨 패주지 않으면 내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 라면서 목장갑을 낍니다. 이때 장갑을 왜 끼냐? 바로 지문이 남게 하지 않기 위해 미리 구입한 물건이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노무라가 미친 듯이 쿠로사 에리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마츠다 시작하자 이제 모치다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다이스케 그리고 21살이었던 성인 세토는 너무너무 재미있어 했대요. 그러면서 그 폭행에 같이 참가하게 됩니다. 미친 것들이지. 그러면서 크롯의 의식이 점점 쇠약해져요. 아니 7명이 같이 한꺼번에 때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누가 기절을 안 하고 베기겠니? 그래서 막 그녀가 거의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노무라가 점점 열이 받아서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전 6시경 마지막은 크로스 에리카 형을 목을 조르기 시작해. 니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목을 졸라 사망케 합니다. 자, 모치다라는 남자 있었잖아요. 후쿠야나 그 맨션 주인의 남자친구. 그가
사망한 크로스 에리카 양이 진짜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목별을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사체를 절벽 경사면에 떨어뜨려서 유기합니다. 자, 그렇게 죽은 그녀를 두고, 자, 가러 가러! 말하면서, 야, 가자, 가자! 이러면서, 야, 제 계좌에 있는 돈 우리 다 같이 뿜빠이하자. 나 가자! 이러면서, 오케이, 좋아! 이러면서 신나게. 그렇게 일곱 명은 죽은 그녀를 유기한 채, 44,000엔을 일곱 명에서 나눴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나눈 돈은 6,300엔. 그리고 7월 1일, 훔친 캐시카드를 확인해보니, 그 계좌에 들어있던 돈은 고작 2,000엔 많이 들어있었어요. 2만원. 그러면서 애들이 말하는 거야. 야, 2,000엔밖에 안 들어있는데? 라고. 아씨, 에리카라면 돈 더 들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 돈을 뽑았죠. 자, 그런데 이 노무라 미키와 크로스 에리카는 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일까요? 남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뭔가 쌓인 게 많았었나? 왜 때문일까요?